네, 안녕하세요. 이상훈입니다. 어딜 가고 있죠? 여긴 올림픽대로고요. 어딜 가고 있느냐? 직거래 하러 갑니다. 직거래. 어디로 가냐고요? 천안에 갑니다. 아, 이런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? 오늘 가져갈 장난감은요, 핫토이 1:6 사이즈, 6분의 1 사이즈 카본 텀블러입니다.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요. 일단은 거의 뭐 집에서 거의 2시간 거리, 100km가 넘습니다. 천안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좌회전하면 이제 천안입니다. 멀리 왔어요. 아, 이렇게까지 멀 줄이야. 그래도 피규어를 받아가는 그런 기쁜 마음만큼은 너무 좋겠죠. 자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, 지하여서 잘 안 보이시죠? 나오셨을 때 반응이 어떨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아이고, 이거예요? 예. 아, 그래요. 아,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. 이거 뭐예요? 옆에 약이거든요. 서비스입니다. 이거 스크래치, 이거는 진짜 스크래치. 이런 거? 밑에. 이거요? 어? 어?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. 아, 알았어요? 네, 처음부터 알았어요. 왜요? 댓글 다신 거 아이디 딱 다 알아보니까 인스타 다 나온 거 그러더라고. 알았어. 아니, 깜짝 놀라실 줄 알고. 아, 하나도 안 놀라셔가지고. 아, 몰라보시나 하고. 아니죠. 아, 어떻게 몰라고. 아, 그래요? 예. 근데 하나도 안 반가워요. 반가워요? 반갑죠. 저희 처음 보는데 이렇게. 아니, 되게 기계적이신데요. 일단 요거 잠깐 갖다 놓고 얘기 조금만 할게요. 예, 예. 잠시만. 예. 연락 엄청 많이 받는데 오신 분은 처음이네. 아, 그래요? 너타가 부러지면 어떻게 변상 안 되죠? 힘들죠. 아,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좀 어려 보이시는데? 아, 21이에요. 아, 그러니까. 제 거 봐요? 네, 자주 봐요. 구독하고 있어요? 구독했죠. 아니, 그래도 저 천안까지 이렇게 직거래 왔는데. 네. 뭐 음료수라도 하나 안 들어오셨네. 지금 커피 사다 놨는데 안 오셔서 안 들어오셨어. 저 확인 같이 하려 했는데 안 들어오셨네요. 아, 집으로 초대를 하신다고요? 아, 그래다가 처음에 저희 집까지 오셔야 합니다. 아, 저희 집까지가 여기잖아요. 아, 집 안까지. 아, 집 안에까지 와야 되는 거였어요? 네. 아, 그래서 좀 시세보다 엄청 싸게 내놓은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제가 천안까지 신용처럼 왔어요. 네, 한 10만 원 넘게 싸게 내놓은 걸. 대신에 박스가 없더라고요. 박스 중요하고. 그렇죠. 현금을 안 가져왔어요. 그래서 제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. 예. 계좌번호 불러주시면. 아, 근데 저번에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40만 원만 넣어주세요. 아니, 저도 확인을 못했어가지고. 아, 이게 예민하잖아요, 굉장히. 이게 바로 연예인 DC인가요? 아, 아니요,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냥 사자 때문에, 스매치 때문에. 네, 아, 저도 몰랐어가지고 큰 편이라. 이렇게 또 기분 좋을 수가. 아니, 뭐 나는 원래 깎아달라 말씀도 안 드렸는데, 아, 또 하자 확인하시고 또 바로 또 이렇게 깎아주시는 센스, 아, 감사합니다. 깎아주시는 거 마다하지 않습니다. 아, 할인 해줘도 한 번은. 아, 아, 그래? 아니 그대로 일단 하실 줄 아시네요. 아, 이거 그리고 혹시 나중에, 네, 장수장에, 네, 넣으실 거면요. 네. 아래층에 넣으셔야 될 텐데, 아래층에 넣으면 진짜 얘가 볼품이 없어지거든요. 개인 장식장으로 따로? 예, 진짜 좀 아니에요. 아, 근데 진짜. 예. 그럼 단독 장식장 또 사야 되잖아. 여보, 괜찮아요? 고개를. 1, 2층으로, 네. 위에는 베트카, 밑에는 저 카모 텀블러. 아, 멋있어. 아머리 옆에 아머리 넣고. 네. 뭐 이렇게 그래도 기념될 만한 거 사진 한번 찍으시죠. 예. 사인도 받으려 했는데. 어, 뭐 종이 안 가져오셨나요? 아, 집에. 네, 너무 커서 이걸 두 개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, 제가. 아, 이거들. 아니, 깎아줬으니까 더 깎으면. 아, 예. 아.
감사합니다. 천안까지 오셨는데 네. 저 백석동 아시죠? 백석동 몰라요. 하비팩토리라고 있는데 한번 들려보세요. 꽤 크거든요. 천안에 그나마 갈 데가 그런 데거든요. 딱 가는 건데 너무 가고 싶은데 나 미팅이 있어가지고 바로 또 가야 돼요. 연예인이야 나 연예인이야. 스케줄이 있어요. 나 지금 라디오 끝나고 여기 잠깐 들렸다 전화 왔다 지금 또 지금 상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쉽네요.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.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해요. 예. 고맙습니다. 우리 여기 이상훈 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필수! 예! 보실 것 같아요. 오오오 안돼 안돼 소리가 나. 아 나갈 거라서 소리가 안 내. 트렁크에다가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안 되겠다. 오! 위험해 위험해. 트렁크 트렁크. 안돼 안 했습니다 이거. 우와! 이렇게야? 안 움직이지. 아 좋다. 또 좋은 분 만나가지고 깎아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할인까지 또 이렇게 해주시고 천안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. 오! 연예인이다! 나는 그거 기대했거든. 오! 이상훈이다 기대했는데 너무 반응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망했다 싶었는데 아, 제 아이디를 검색해보시고 전 줄 알았대요. 그래서 그런 반응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중고나라 거래 네, 했습니다. 개그맨 이상훈의 중고 직거래는 계속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주세요. 고맙습니다. 득템!